안녕하세요. 미니아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모 치와와를 그려보았어요. 배경 작업부터 해줄게요. 이 캔버스는 20cm의 작은 정방형 캔버스인데 강아지 그림 같은 경우 대략 8시간 정도 소요돼요. 그림을 약 10분짜리로 압축을 하다 보니 자세한 과정은 보여드리기 힘들지만 그림의 진행 방법이나 팁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즐겁게 감상해 주세요. 아크릴은 처음 칠했을 때 색이 매끄럽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 초록색 배경 칠해진 거 보면 얼룩덜룩하죠? 두 번, 세 번 칠해져야 매끄럽고 부드러운 탄탄한 배경이 나오게 돼요. 이번에는 배경에 보랏꽃들이 흐릿하게 아웃포커싱 된 것처럼 표현해 주었어요. 배경 작업에서는 납작한 붓을 쓰고 강아지부터는 둥근 붓을 써주었어요. 아무래도 둥근 붓이 끝이 뾰족해서 섬세하게 그려주기 좋아요. 처음 초벌 채색을 해줄 때도 털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털의 흐름을 잘 보면서 채색해줍니다. 배경을 두세 번 칠해준 것처럼 강아지도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덧칠을 해줘야 매끄럽고 탄탄한 표현이 나오게 돼요. 처음 칠했을 때는 조금 거칠고 울퉁불퉁한 느낌을 주죠? 두 번째 칠해줄 때는 털의 결과 모양을 조금 더 섬세하게 표현해주면서 올려줍니다. 강아지 얼굴에 털 무늬는 계속 관찰을 해주면서 그려야 해요.
어두운 선, 밝은 선 하나하나가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눈을 계속 쉬지 않고 사진과 그림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려줍니다. 본격적인 털 묘사는 눈 주변부터 시작했어요. 눈을 그려줄 때 기본색을 조금 한 톤 더 어둡게 만들어주고 털을 올릴 때 밝은 색을 써서 올리면 더 효과적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강아지 색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그때그때 털 색을 보고 그려줘야 해요. 선을 이용해서 털을 너무 묘사하다가 큰 덩어리감이나 조화를 무너지게 해도 안 되고 명암을 너무 열심히 해서 털이 뭉개져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적정선을 잘 찾아가며 계속 그려줍니다. 외곽에 흰 털을 마지막에 올려줍니다. 이때는 분모가 긴 라이너 붓을 사용해 주었어요. 보기에는 흰색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흰색은 아니고 다른 색이 조금씩 섞인 밝은 흰색에 가까운 미색이에요. 너무 흰색을 확 올리면 튈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그림으로 돌아올게요. 안녕.